이렇게 이쁜 사람이 나는 솔로에 나왔다고? 네이버 메인 켜놨는데, 아니, 이렇게 이쁜 사람이 나는 솔로에도 나와요? 연예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나는 솔로에 이제 그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네. 그냥 딱 일반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아니었나? 야. 쌩얼이 이 정도면 진짜 이쁜 건데? 아, 이 사람. 지금 나는 솔로 몇 기예요? 몇 기야! 나는 솔로 몇 기야? 22기야? 아, 진짜? 야, 이쁘네. 몇 살이셔? 아, 나는 솔로 나갈까, 나? 아, 개인 방송에는 출연이 안 돼? 아, 아쉽네. 아, 근데 진짜 몇 살이야, 이분? 야,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낫다. 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잠깐 어그로 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그게 약간 옛날에 쇼미더머니 6개월짜리 연예인이라는 별명을 스윙스가 디스하면서 지었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솔로도 기수가 계속 밀려나면은 옛날에 기수에서 이쁘거나 매력있던 사람들은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몇 개월이건 1년짜리 연예인이라고 치면은 1년짜리 인플루언서로 바짝 벌고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 성격이 좀 아쉽다고. 아니 근데 뭐 얼굴값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유입이 됐네. 아 물론 볼 생각도 없고 나는 솔로 나랑 안 맞아요. 약간 좀그 일반인들이 꼴값 떠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갖고, 그런 병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그냥 이제 할로윈이라는 거는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일주일 뒤면 할로윈 데이인데, 앞에 여기부터 이어붙여 그냥 아까 거기서부터 해. 이제 일주일 뒤면 할로윈 데이인데, 할로윈 데이는 그냥 어떤 뭐 나를 기념한다기보다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 구경하려고 모이는 거야. 코스프레 하고, 인싸력을 뽐내기 위한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야뭐 단톡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번 할로윈 데이 때뭐할 거임? 뭐 홍대나 갈까? 이태원이나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술 먹으러 나가는 거지. 술 먹으러. 그리고 이제 모르는 타인들이랑 약간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게 바로 할로윈 같아. 할로윈은 확실히 여자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날 같아. 되게 설레이나 봐. 거의 크리스마스급으로. 그리고 이제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게임하는 사람들은 각종 게임 이벤트가 있겠지.
할로윈 이벤트. 할로윈이 무슨 요일인지 봐볼게요. 목요일이네. 목요일. 그냥 저는 할로윈 때 방송을 하고 이제 뭐 코스프레 하고 방송할게요. 예. 뭐 할로윈에 걸맞는 그런 분장을 하고 방송을 하자. 아이디어들이 다들 샘솟으시네. 내가 지금 집에서 할 거라 그냥 뭐 저 푸바오 분장 같은 거나 하고 그날 뭐 그렇게 방송하죠 뭐. 호박 사서 집꾸미라고? 아, 크리스마스 때도 집에 트리 놓고 그런 주접을 떨라고 나한테? 집에다 호박 놓고? 그러기에는 내 감성이 너무 뒤졌어요. 예. 그런 소품으로 인테리어 뒤에 해놓고 몇십만 원을 쓰란 얘기야 나한테? 할로윈은 그냥 영미권의 전통 행사. 10월 31일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로윈입니다. 예. 그치, 서양 문화라고 봐야지. 미국에 차례 지내는 날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예. 아, 옥순 이분 진짜 바이럴 지린다. 다 다루고 있네. 아니 이게 진짜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많은 어그로를 가져가네. 나는 솔로 진짜 핫하구나. 아니, 네이버에 몇 개나 나오는 건지. 옥순 씨, 옥순 씨. 나는 하도 주변에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하고 TV에서도 막 언급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나 해서 봤는데
뭔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짝을 찾고 서로 신경전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별로 썩 보기 좋지 않더라고. 안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볼것 같은 느낌이야.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주 시청자들은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는 저는 봐요. 나 혼자는 그냥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관찰형 예능 같은 경우는 보는 편이야. 괜찮은 정보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요즘 핫한 게 뭔지도 알수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는 좀 재밌는 편인 것 같아. 흑백요리사가 끝나고 좀 넷플릭스에 관심이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요리사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에서 뭐 볼만한 거 없나 해가지고 몇개 봤는데, 생존왕이라고 있더라고. 생존왕. 김병만 아저씨 나오는 거. 세 명씩 짝을 지어갖고 서로 깃발 5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정글팀, 군인팀, 피지컬팀, 국대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5개 깃발을 가지고 있고, 그날그날 낮부터 일과, 아까 낮에 이렇게 어떤 대결을 펼쳐. 뭐 도끼 같은 걸로 나무 누가 더 빨리 쓰러뜨리느냐, 다음 관문 다음 관문, 약간 철인 3종 경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낮에는 그런 일과를 한 다음에 배틀을 벌이고 깃발 뺏는 그런 게임을 하고, 그외 시간에는 이제 생존을 하는 그런 거더라고. 근데 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생존왕 같은 경우 지금 꽤나 넷플릭스 순위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나도 이제 다 봤는데, 이게 약간 짜치는 게 뭐냐면 완전 리얼로 하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해. 텐션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도 못 구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밀림 오지 정글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런데 제대로 찾아보면 어디 농장 같은 데고, 물론 방송적으로 어떤 꾸밈은 있겠지만 그냥 딱 정복 2 같아. 그러니까 출연자들 다 이제 방송 분량 뽑아놓으면은 샤워를 할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 봐. 약간 그런, 여자 출연자들이 다음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딱 봤는데 화장이 풀메가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나서 약간, 아, 이거 좀 짜친다. 그리고 먹을 거를 구하는 미션을 하는데, 웅덩이에서 돌담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에 민물 장어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풀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리얼로 하면은 당연히 몰입감이 떨어질 것 같아. 누가 하고 싶겠어? 그 사람들이 뭐 인지도 좀 알리자고 그렇게 가갖고 개고생을 하고 싶겠어? 물론 거기서도 개고생을 하긴 하지만, 진짜 리얼 생존이라는 것은 고생 중에 그냥 진짜 생존이잖아, 생존. 그래서 생존왕을 보다가 이제 느낀 게, 쟤네들은, 저 여자 출연자 저 둘은 어디서 화장을 하고 왔을까? 그리고 저런 스팟이 있다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세 명의 팀이 이제 한 팀이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피지컬 팀이 추성훈, 김동현, 그리고 육상칼이나 육칼이나 그 김민지, 이렇게 세 명이서, 아우 너무 배고파요. 아 잠이 안 오네. 안 되겠다. 우리 먹을 거라도 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물고기 잡는 작살이 나와. 저런 걸 지급해줬다고? 뭐지? 그냥 봤어. 봤는데 이제 뭐 물고기를 잡으러 가.
근데 진짜 물고기가 있는 스팟을 자연스럽게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막몇 번의 시도 끝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해체해서 거기서 뭐 석쇠도 없는데 제작진이랑 게임해가지고 그러니까 1박 2일 플러스 정글의 법칙을 합친 것 같아. 근데 제목은 생존왕이라 개짜쳐. 보면서 약간 내적 갈등이 들더라고. 이게 100% 생존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생존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면서 뭔가 아 씨발 이거 어디서 만들어진 게 보니까 또 TV조선이야. 아 이거 그만 볼까? 자꾸 그런 생각이 또 들다가 군인팀도 배고파갖고 어디를 가? 밀림에서 배고파갖고 먹을 거 찾자고 졸라 큰 대나무 이빨 뭐 대나무 한 3.5m짜리 대나무 큰 거에다가 끝에다가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었어. 잠자리 채 엄청 큰 버전으로. 그 아모띠랑 저 강철 부대인가?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랑 뭐 이승기랑 세 명이서 이제 이승기도 특전사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셋이서 그룹으로 이제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냥 어디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실 밀림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뭔, 저기 봐, 저기 이러면서 갑자기 또 메추리가 새 있잖아, 새 메추리. 메추리가 나 잡아 드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생존왕이 맞나? 이게 진짜 생존이 맞나? 잡는 방식도 존나 웃겨. 메추리가 이런 오지에 진짜 밀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구성이 되나,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채가 잠자리 채가 존나 크니까 그걸 위에다 탁 덮어갖고 빨리 가가지고 딱 슬라이딩 해가지고 딱 잡아. 하고 네 마리를 잡아갖고 거기서 이제 뭐 구워서 먹어. 근데 이제 소금이 없고 뭐가 없고 하니까 또 제작진들한테 막 구걸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뭔가 1박 2일 같으면서도 보면서 뭔가 이거 아 씨발 이게 뭔가 재미있는 건가 싶더라고.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 분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시적소의 어떤 그런 제작진들의 손길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진짜 생리얼은 없는 것 같아. 생리얼 생존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이제 김병만 아저씨가 그 생존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뭐막 썰을 풀고 하는데 뭐 어디서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두 바퀴 굴러가지고 딱 섰는데 진짜 2m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다고 뭐 이런 얘기 막 되게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데 생존왕을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참 뭔가 이게 다 연출이구나. 생리얼이라는 건 없구나. 그나 같은 티는 이런 거못 보는 것 같아. 나는 솔로도 그렇고, 그냥 정글의 법칙 플러스 1박 2일 합친 거야. 거기다 이제 좀 서바이벌 각자 팀, 이제 네 팀인데, 3명. 정대세, 박태환, 김민지, 그리고 추성훈, 김동현, 박하얀, 핸드볼 선수, 그리고 아모띠, 그 강철 부대에서 우승한 사람, 그리고 이승기, 김병만, 제국의 아이들, 한가인 닮은꼴, 동준인가? 글마랑, 한명 더. 레슬링 레전드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네명총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버라이어티야. 버라이어티. 불 붙이는데 5시간 넘게 뭐 걸리는 거못 봤냐고.
불 붙이는데 좀 오래 걸린 건 봤는데 그 외 장면들은 좀 주작 같더라고. 아니, 나는 오히려 관찰되는 게 더 낫다고 봐. 그리고 그거 봤어요. 코미디 로얄 다음 편,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 이렇게 해서 나오기 며칠 전에 기자회견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진호가 전날에 사고 쳐가지고 도박빚으로 사고 쳐가지고 문제 있었던 그 프로그램 다 봤는데 존망이더라. 와, 재밌대가리 뒤지겹더라. 진짜로 그냥 재밌는 코미디 빅리그 한 편이 더 나. 그 6시간짜리보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좀 재밌었던 거, 흑백요리사 다음으로 재밌었던 거, 그 외에 볼만한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생존왕 말씀드렸고, 뭐 코미디 리벤지 말씀드렸죠. 예.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그래요. 오징어 게임이나 그냥 뭐 기다리는 게 맞겠다. 여왕벌 게임은 손이 안 가더라고. 일단 제목부터가 좀 거부감 들고, 물론 프로그램의 뭐 기획이나 뭐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보니까는 뭐 그 예전에 댄서로 좀 유명했던 그 모나칸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진짜 방송에 찐 몰입해가지고 찐템 부리면서 제작진들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만. 모니카야? 모나카야? 모니카. 달리기 춤춘. 그 여자 팬들 좀 많은 그분. 여기 나오네. 뚜껑 열린 모니카. 저는 방송에 지겹습니다.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렇게 사람 돈을 건드리면서 팀원을 바꿔가면서 이거 넷플릭스 아니네. 웨이브 거야, 랄프야. 아, 웨이브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게임한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이걸 원하세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결국엔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실 거죠. 우승이라는 글자로. 진짜 우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진 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러고 뭔가 진짜 촌철살인의 어떤 한마디, 이런 프로그램 출연자들끼리 뭔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막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촌철살인으로 한마디 제작진에게 딱 내뱉고 나서 와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모니카를 엄청 치켜 세워줬는데 다음 편에서 바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 뭐 정확하게 나도 내막은 모르겠어. 내로남불 좆되는 캐릭터래. 그래가지고 좆비오가 돼버렸어. 나는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 에. 나야 잘 모르지.
야, 랄파, 여기다 왜 즐겨찾기에 그것도 없냐? 웨이브도 없냐? 웨이브는 형 저걸로 보셨었잖아요. 엣지인가? 넷플릭스로? 아니, 크롬에 즐겨찾기야, 즐거. 어, 이거 추가해놓을게요, 제가. 샤기야, 진짜. 아, 버전으로 돼 있었어요. 아. 야, 웨이브도 다시 로그인 해야 되냐? 그렇죠. 모든 걸 다시 로그인 하자. 아, 웨일 지웠냐? 웨일 안 지웠습니다. 아, 나 웨일 들어가겠다. 못 참겠다. 와, 참을 수가 없다. 시작에다가 웨일 치면 나옵니다. 네. 어. 어, 경수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야. 경수 어서 오고. 어, 경수 어서 오고. 저거 웨이브 오리지널인가 보네? 여왕벌 게임? 이거 재밌어요? 요즘 볼 게 없어서 볼 거 막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레퍼블릭 보라고? 재미없더라, 레퍼블릭. 어. 좆비오 래퍼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 레퍼블릭이. 어. 아니, 쇼미보다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한데, 진짜 힙합 뒤진 것 같아. 그 가오가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예전에 머니게임에 나온 사람. 어, 너무 막 좀 뭐라 해야 돼, 욕도 많이 하고. 어, 존나 좆비 오더라고. 나는 보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아, 막 못 보겠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제이통이라는 래퍼는 나오는데, 어, 존나 센 척하고 막 나대는데, 어, 개꼴배기 싫더라고. 좆비 오야. 어. 근데 재밌게 나대면은 몰라. 생존왕의 정대세 마냥. 근데 완전 개좆비오로 나오다 보니까, 아, 배기 싫더라고. 그 욕을 많이 하더라, 래퍼들이. 어. 와, 씨발, 이거 비트 좆대는데? 어. 와, 씨발, 좆댄다. 와, 존나 센데? 막 이러면서, 뭐, 욕을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것처럼, 욕을 너무 많이 해, 래퍼들이. 제가 가서 걔 씨발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개새끼들. 뭐 이러는데, 아, 보면서도 이게 자막으로 다 나오거든, 그게. 아, 근데 보면서, 아, 좀, 뭔가 좀, 아, 좀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되게 별로더라. 어. 제가 쉬면서 이거저거 많이 봤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어. 뭐 좀 재밌는 시리즈도 없고. 아, 볼 게 없어. 볼 게 너무 없어. 노웨이 아웃 다 봤고, 폭군 다 봤고. 노웨이 아웃, 개노잼, 폭군, 존노잼. 디즈니 플러스도, 어, 존노잼. 폭군 개연성 좆봤고,
그냥 아 너무 재미없어 그냥. 요즘 볼만한 거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기대가 큰 건가? 내가 기준이 높은 건가? 아닌데. 전라는 재밌었지. 전라는 재밌어요. 전라는 재밌게 봤어요. 볼만했어. 무도실무관 성범죄자들 갖다가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들 뭐 벗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잡으러 가고 뭐 주워 패고 뭐 이런 건데 그냥 사냥개들 같은 느낌이어서 아 몰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 봤어. 좀 보다가 30분인가 보다가 아 씨발 그지가 데리고 꺼버렸어. 이제는 볼 게 없다 여러분들. 지금 무도실무관, 여왕벌게임, 생존왕, 레퍼블릭 뭐 폭군 더보이즈는 다 봤고요. 에이. 낙이 없네요. 낙이 디아블로 4도 지금 재밌을 것 같아갖고 확장팩 나오고 좀 하려고 하다가 살짝 유기해갔다가 이제 진짜 해보려고 하니까는 복사버그 터지고 뭔 템이 종결템이 막 뿌려지고 그거 막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경매장으로 그런 종결템들 갖다가 팔고 이러면은 성장의 재미가 사라지니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디아블로도 때려치고 안 했어 아예 그냥. 어. 한강 작가님 책은 관심이 솔직히 안 가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없다. 도파민이 안 붙어 지금 요 며칠간 4-5일간 도파민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나마 바이크 탈 때 조금 즐거웠고 랄프가 오슈거리 싹 다 올려놓으면 그때 이제 저 오슈 시작하겠습니다. 지옥 원도 재미없게 봐갖고 요즘 일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날도 추워가지고 바이크도 못타고 어제는 하루종일 비오고 그래가지고 일상이 너무 노잼입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사진 올리는 용도지 뭐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사람들 일상에 관심이나 갖는 줄 아나? 관심 안 가죠. 그거 남의 거 인생 들여다보는 거 자체가 뭔가 약간 내가 인스타그램 하면서 나에게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뭔가 그런 수요로 나는 그런 수요가 없다는 거지. 나 스스로는 그냥 내가 사진 올리고 그냥 그 정도로 쓰는 거지. 인스타그램에 크게 어떤 뭐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정도예요.
게임도 안 하지. 야, 그럼 불편하다. 새 탭 눌렀는데 새 탭이 나오고, 새 탭이 아니라 새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새 창이요? 어. 그건 없더라고요, 새 창. 이것도 없어? 예. 네. 크롬이 좋은 건가? 그냥 뭐 평상시에는 왜 쓰시다가 오픈할 때만 크롬 쓰시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써라. 그래, 그러자, 차라리. 에휴. 그니까, 웨일은, 요거, 딱 누르면은, 바로 새, 얘도 새 탭 뜨네? 오잉? 오잉? 그랬네. 똑같은 거였구나. 그리고 오쇼 할 때만 쓰는 걸로 할게요. 크롬은. 컴퓨터도 지금 방송할 때 왜 아예 안 썼어요? 컴퓨터 앞에 앉지를 않아. 그 저의 상태가 뭔가 약간 요 며칠간 무기력? 무기력증?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막 즐겁게 보내질 못하다 보니까 방송 켜도 막 딱히 뭐 뭔가 할 말도 없고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좀 시간 좀 잘 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좀 막 찾아봤는데도 즐겁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가는 느낌? 예. 뭔가 다들 비슷할 것 같아. 엊그제는 또 막 비 내리고 그랬잖아. 그죠? 요즘 즐겁지 않죠, 여러분들? 삶이. 저도 그래요. 다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 거기서 거기니까, 일상이 다. 돈 많으면 즐겁지 않나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그니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배낭을 메고 유럽으로 여행을? Holy shit. 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돈 줘도 안 할 것 같아. 돈 줘도 유럽 여행. 뭐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러 가야 삶이 즐거워진다고? 지금 삶이 즐겁다는 걸 알게 된다고? 힘듦을 느껴야 그렇다고? 지금 내가 즐거움을 못 느끼고 뭐 그런 거는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런 거라고. 그냥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지는 것 뿐이지 뭐 현재 감사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예. 무기력증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불감증, 맞아. 내가 지금 불감증에 있다. 이렇게 도파민 중독에. 내가 지금 불감증인 것 같아, 불감증. 유일하게 24시간 중에서 내가 좀 즐겁고 기쁠 때는 뭐 먹으러 갈 때? 예. 요즘 배달 안 시켜 먹고 차 타고 나가가지고 외식하고 오고 그래요. 랄프랑도 가고 혼자서도 가고 가서 그냥 평양냉면 먹고 뭐 그런 거? 자기 전에 뭐 몇 시간 8시간 전에 자기 전에 안 먹고 자고 일어나서 막 허기질 때 그때 뭐 먹을지 검색해갖고 여기 내비 찍고 가서 밥 먹는 거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그 외에는 거의 지금 뭐 죽어있는 듯한 느낌이야. 딱히 즐겁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좀 그 불감증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날씨 탓도 좀 있겠죠. 랄프도 비슷할걸요? 할 거 없어갖고 랄프도 계속 유튜브 보고 자빠져 자고. 마찬가지예요. 롤 그 뭐냐 그 칼바람 나락 몇 할 게 없으면 그러겠어요. 칼바람 나락 몇 판 하고. 우리가 원래 계획이 디아블로 4 이 저 확장팩 나오고 이번 시즌 때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복사버그 퍼지고 막 완전 게임이 엉망진창이 돼버려갖고 그래서 할 맛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뭐 딱히 지금 어떤 게임을 하나 잡고 하기도 좀 그렇고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시간을 즐겁게 보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냥 때우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뭔가 이런 불감증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랄프야? 너도 느끼지? 느끼는데 저 좀 덜해요. 나보단 덜하다? 예. 저 그래도 뭐 게임을 하니까. 난 지금 너무 심각해. 그걸로 도파민을 채우니까. 나 지금 너무 심각하고 그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자전거 좀 타러 갈까요? 뭔가 새로운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니? 추워요. 비는 안 와요. 비는 안 와? 오히려 추우면 좋지. 내일 외출이나 할까? 야방이요? 연애는 어떠냐고. 연애가 재밌습니까? 솔직한 말로. 처음에야 알아가는 단계에서 살톡 보내고 서로 좋아하는 썸 타고 그때가 제일 재밌지. 막상 내 여자 되고 내가 내 손에 잡은 물고기면 그 재밌는 줄 알아요?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어. 근데 요즘 여자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냉정하게. 누가 더 가난한가 컨텐츠 그거는 약간 불행 배틀을 하자 이거야. 지금 방송 컨텐츠로 누가 제일 불행한가 그것도 불행 배틀도 어떻게 보면은 혐오 조장인 것 같은데. 혐오 조장성 컨텐츠는 내가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시청자들이 얼마나 거지같이 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지가 않아. 지질이 공상 떨고 뭐 상금 10만원 같은 거 걸어가지고 그거 따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고 개 억텐으로 우리 집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노란장판 보여주고 그 조찌랄 떠는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이런 나의 불감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은 게임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프닝 토크 끝나고 오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방송해서 그냥 그런 게임 방송하면서 조금 즐거움을 찾는 게 어떨까. 사실 내 방송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내 방송에도 지장이 가요. 이게 진짜 내 기분 탓을 많이 받아. 내 기분 영향을 많이 받아. 내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라고. 아니 뭐 딱히 지금 뭐 끌리는 게 없어. 그냥 이따가 게임이나 오늘 새로 나온 공포 게임 신작 재밌는 거 나왔다는데 그거나 이따가 한번 쓱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푸딩님 풍선 제외하고 지금 1000개도 못 받았습니다. 원래는 1시에 컨텐츠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뭔가 기분도 이런데 방송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우울할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예, 좀 이런 게 좀 지속되지 않도록 다들 조금 살펴서 좀 게이지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